네, 2022년 2월 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육사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하겠답니다. 오늘의 제목, 부동산 위에 육사를 팔아먹겠다고? 육사 땅을 팔아먹겠다고? 선제 타격은 못하겠다면서 땅 장사는 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씨는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으니 육사도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안동에는 40만 평 규모의 936사단 부지가 있다. 그쪽으로 육사를 옮기면 안동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양반은 안동 사람이죠. 저도 원래 뿌리는 안동입니다. 이분 고향하고 저희 고향하고 낙동강 사이에 두고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후보가 되면서 안동에 갔을 때 이육사 문학관을 찾아갔던데 안동에 이육사가 있어서 육사를 옮기려고 하나요? 이 양반은 이육사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육사 육사 팔아먹는데 속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육사 구국동지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천절이 오게 되면은 강화도 만리산에서 이렇게 불을 받아갖고 이렇게 옮겨온다든지 하는 그건 역사적 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있습니다. 육군이 창설된 데가 바로 태릉 육군 사관학교 자리입니다. 우리 육군의 시작은 남조선 경비대로 시작됩니다. 그게 조선 국방경비대로 됐다가 나중에 육군이 되는데 이게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여러분 독립이란 게 뭔지 아세요?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독립이에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진짜 독립이 되면 자국 군대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군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군을 갖고 싶어 했습니까? 광복군도 결국은 중국군의 일부로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너도나도 뜻 있는 사람은 군대를 마구 세웠습니다. 여러 군대가 생기게 되면 한 나라에는 한 개 군대 검찰도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꾸 여러 개의 검찰 공수처를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이상한 집단이죠. 그래서 여러 개 사설 군대단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미군 정청이 모든 걸 없애게 한 다음에 남조선 경비대를 만듭니다. 이때 46년 1월 15일 지금으로부터 딱 76년 전 그리고 15일 전쯤 되겠네요. 바로 태릉에서 1연대 1대대 A중대를 만듭니다. 지금은 소위 중위 대위지만 그때는 참위 부위 정위라고 그랬습니다. 참위가 소위 부위가 중위 정위가 대위입니다. 중대장이 최병덕 중위였습니다. 최병덕 정위였습니다. 187명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된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쓴 면도 있습니다. 이 부대가 2월 8일 날 이제 대대로 바뀌고 그 후에 1연대가 돼서 지금도 1연대가 한국 연대 최초의 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릉 자리를 이제 이어받아갖고 6.25 전쟁 때 왔다 갔다 하다 이어받아갖고 이제 태릉의 육사가 주둔하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6.25 전쟁 전에 주둔을 했고 그때 생도 처음 뽑았던 일기생들이 6.25 개전 초기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릉 전투를 하다가 미아리 전투를 하다가 많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번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사를 밀어내고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 가면은요.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아파트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장릉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거를 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 할지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능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군주의 무덤에만 붙이는 건데 이 무덤의 주인은 조선의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군주의 아버지죠. 인조는 쿠데타로 집권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모신 능이 바로 장릉입니다. 이 김포시 이 검단 신도시 앞에 있는데 이 장릉 앞을 이 검단 신도시를 지으면서 여러 개의 아파트가 막게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현재 문화재법 제35조 1항 2호에는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걸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화재청의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조선왕조의 능 전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릉 하나, 홍릉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조선왕조 왕릉이 문화재,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거는 그게 풍수지리적 해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조금 풍수를 공부해서 주산하고 좌충령 500호 내수 외수 따지곤 하는데 이 요렇게 새가 품고 있듯이 새가 날개가 앞은 툭 터져야 되죠. 이 터진 공간으로 장릉에서 내다봤을 때 툭 터진 공간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뿌쭉뿌쭉 올라와서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당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릉의 아파트 건설을 완전 인정하게 되면 유네스코 문화재 전체가 다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김포 장릉 앞에 있는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육군상하학교에서 바로 길만 건너면 태강릉이 있습니다. 흔히 태릉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태강릉이죠. 태릉에는 그 자연 녹지를 이용해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 바로 그 길 건너인 육군상하학교를 밀어내고 거기에 골프장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태강릉 앞을 쫙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태강릉의 유네스코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그걸 못 지어서 날릴까요? 아니 짓자고 할 때는 그렇게 아파트 못 지게 해서 집값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집값 폭등하니까 뭐 태릉 육사 나가라 이런 짓을 왜 할까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된 데고 대한민국 최초의 부대가 육군 부대가 창설된 데고 6.25 때 생도 1기생들이 출전해서 한 100여 명이 전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36사단 안동 지역으로 가자 그러는데 36사단은 해체된 부대가 아닙니다. 지금 육군이 자꾸 부대를 줄이다 보니까 안동에 있던 36사단이 지금 강원도, 원주, 횡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가 됐는가 하면 우리 지금 1군과 3군을 통합해서 지작사를 만들었잖아요. 지작사 직할사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그 전에 우리가 1군과 3군을 유지할 때 각 군 밑에 군단이 있고 군단 밑에 사단이 있잖아요. 이 전체 1군이나 3군이 뭘 작전을 하다가 예비대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화랑부대라고 부르는 11사단이 그런 예비사단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36사단이 지상작전사령부의 예비사단입니다. 그래서 지작사 직할부대입니다. 군단도 있지만 별도로 하나의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단은 지금 11기동사단이 돼서 8기동사단, 이 신속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더불어 제7기동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수기사, 이 신속사, 8기동사, 11기동사는 유사시 북한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육군의 반치입니다. 이렇게 11기동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되니까 11사단이 하던 거를 안동에 있던 36사가 북진에서 횡성에서 지작사의 예하 직할부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안동 36사단 자리는 40만 평이 텅텅 비어 있느냐? 아닙니다. 경북 대구경북을 지키는 항토사단으로 54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단이 있죠. 123 여단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땅도 아니고요. 거기도 여전히 작전상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 이 양반이 그그달입니다. 그그달. 왜 그그달이냐? 왜 그그달이냐? 이 양반 경기지사 했을 때는요. 2020년 육사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경기지사 할 땐 경기도 북부로 옮기자 그러고 대통령으로 나섰으니까는 뭐 안동을 위해서 안동으로 옮기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달라요. 구구달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전국을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남지사가 민주당의 양승조 씨고 논산시장이 민주당의 황명선 씨인데 이들은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육사를 논산으로 갖고 오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논산에 육군 훈련소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 같아요. 논산 같은 데도 사실 먹고 살게 없으니까 군시설이 오면 좋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되게 충남 쪽으로 얘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씨가 극우다를 한 거죠. 경기지사 할땐 경기 북부로 가자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안동으로 가자. 근데 안동에 이게 또 하나 밸런스가 안 맞는 게 같은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은 충성대, 우리 태릉에 있는 육군을 환항대라 그러는데 그 자리를 충성대, 육군 제3사관학교, 제3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경북도에 두 개의 사관학교가 두는 건 조금 안 맞죠. 그리고 이 육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건그 나라의 상징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군부대 싹 빼내는 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는 웨스트포인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웨스트포인트. 그 지명인데, 그게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그 유명한 큰 도시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웨스트포인트는 거의 미국 1776년에 독립했을 때 거의 그때쯤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육군이 발상한 주둔지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된 거죠. 그리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무슨 생시봉인가? 그 사관학교도 역시 파리 인근에 있고요. 생시르 사관학교. 네. 200년이 넘은 전통을 갖고 있죠. 처음엔 지방에 만들었지만 지금은 파리 남서쪽에 갖다 놓고 계속 생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육사를 이전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때문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육사를 빼는 게 이게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이 이상한 좌파들을, 좌파의 뭡니까? 숙주들의 하나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회를 친다는 이유로 우리 군대를 완전히 박살낸 그런 사람이죠. 그때부터 우리 군이 영 힘을 못 써요. 노무현, 서울 시내에 있는 미 용산기지 나가라 그래갖고 100억 달러에 우리나라 돈을 쓰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평택에 세계 최고의 가장 좋은 기지를 지어주게 우리 돈으로 지어줬지 않습니까? 럼스펠드가 어 땡큐 베리마치 니들이 원해? 그럼 니들이 요구했으니 니들이 줘 그래가지고 평택에다 그 좋은 100억 달러를 들여서 지어준 게 노무현입니다. 그때 미군도 자기 힘들어서 자기 나갈라 옮길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자기 돈쓸걸 원래 주장한 사람이 쓰기로 돼 있거든요. 생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이 빠지니까 서울은 커졌지만은 서울은 방어에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6.25 때도 개전 3일 만에 떨어졌고 과거에도 여기에는 고려 때도 여기는 너무 넓고 방어하기 힘들어서 개성이나 이런 데는 수도가 돼도 수도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좀 군대가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조선은 그래서 뭐 북한산, 남한산, 화성, 그다음에 강화도를 이렇게 유사시 임금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수도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 서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남에 공군 비행장도 필요하고 또 수방사도 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줄이고 미팔군도 있으면 좋죠. 왜다 쫓아냅니까, 이건? 통일하고 된다면 나가도 될 텐데. 계속 쫓아내는 겁니다. 자, 노무현 씨는 용산 미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누구지? 문재인 씨는 육사 쫓아내고, 또 노무현 씨 때인가요? 또 한동안은 또 뭐, 서울 비행장 나가라고 난리였죠. 이게 뭡니까? 우리 군을 계속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충성 경호를 해서 바른말을 할지 몰라요. 시키면 네 하고 따라갑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저는 지난번에 전직 스파이들이 청와대에 몰려가서 데모했다. 그다음에 소방관들도 데모했다. 이제는 군인들도 한번 데모를 해야 될 때가 온거 아닌가 싶어요. 군인들 데모로 가장 유명한 거는 5.16이 일어났을 때 전두환 씨가 육사 그때 뭐로가 있었나? 훈육관인가? 생도대장인가? 대위였습니다. 그때 교장은 강영훈 씨 별세 중장인데 강영훈 중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5.16 지지 시위를 생도를 끌고 나와서 전두환 씨가 시가행진 데모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5.16이 성공하게 되는데 지금쯤 육사 동지회 졸업생들하고 생도들이 나와서 한번 시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완전히 대한민국 근간을 흩어버리자고 하는 게 이재명 이런 이유 아닙니까? 저는 뭐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대한민국을 나오겠다고 지금 나설 수 있느냐? 자, 서울이 이렇게 문제라면요. 나는 이재명 씨한테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를 지방으로 옮겨보지. 그게 오히려 그 땅도 굉장히 큰 데다가 도시 팽창화의 큰 요인이거든. 한번 해봐 이러고 싶어요. 못할 겁니다. 서울대는 워낙 천하의 영재들이 모여있어서 건들면 공무원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바글바글 대들 거니까 못할 거고, 나머지 대학은 사립대학이라서 못 건들 겁니다. 박정희도 못 옮겼으니까.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하는 걸 자세히 보면요, 사립 손 못 대고 국영이나 공영만 손댑니다. 삼성 이재용 씨 뭐 이상한 약점 잡아서 이제 가석방 해줬지만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포문 잡지만 삼성이 어쩌지 못하잖아요. 민간기업은 손 못 대요. 법의역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뭐를 손대느냐. 국영기업인 한전, 한수원이 하는 원자력이나 때려잡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거기다 힘쓰고 폼 잡는 거예요. 이 기업, 이 정치인들은 대기업한테 돈을 잘 못 받아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영기업이 뭡니까? 군대 아닙니까? 군대를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만만한 게 국영이라고. 사실 국영은 국가를 위해 만든 건데 자기 쫄병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인민군 흔들 생각 꿈에도 못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육군을 흔들게 해서 육사를 밀어내자, 안동으로 밀어내자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안동으로 육군사관학교 가서 지역에 발전하면 저도 좋죠. 그러나 이런 개떡같은 공약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기자 잘못된 걸 기레기라 그러죠. 이 정치인 잘못된 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정말 형편없습니다. 부동산 위에서 육사를 팔아먹겠다고? 왜? 연고대를 팔아먹어보지. 그런 배심도 없는 자들이. 중앙대 팔아먹어보지. 선제 타격은 못하면서 땅 장사는 하겠다고? 그러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또 한편으로 내세우고 모순 덩어리 정치인 이재명을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